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룸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본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아베 네. 총리가 미국 진주만 방문을 끝내자마자 일본 정부 강요들이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까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공습 피해 지역이죠.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해서 그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 진주만 방문에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요. 그 일본 정부 강요인 이마무라 마사히로 부의장이 그 2차 대전 A급 전쟁 범죄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네. 참배 시각은 그 아베 총리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 진주만 공습 희생자를 추모한 직후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 이어 오늘도 여자 아베로 불리는 그 극우 성향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역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특히 아베 총리와 함께 그 일본의 진주만 공습 희생자 추모시설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희생자를 위로하고 귀국하자마자 가해자들을 추앙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방명록에도 자신의 이름만 쓴 것이 아니라 방위 대신 이나다 도모비 이렇게 직책까지 적어서 개인 차원의 신사 참배가 아니라 그 정부 차원의 참배다 이런 점을 애써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 진주만 방문 직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게 그 주변국의 반발을 사지 않겠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위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당당하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리해보면 그 자신들이 공습한 지역을 찾아가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 직후에 공습을 자행한 전범들을 참배한 것이어서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에 국제적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이 결국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 아니냐 이런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이중성 갈수록 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소식도 좀 이중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요. 이 개인 사업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모순이 생기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당선자는 이 당선 전부터 미국 기업의 그 공장들이 그 해외로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외 이전을 반대해 왔습니다. 네네.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그 기업들이 생산부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은 자신이 이제 고율의 세금이나 또는 관세로 불이익을 줄 거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반대로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면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이런 정책도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포드나 또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같은 경우는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작 트럼프 자신과 딸 이방카가 소유한 일부 기업들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와 이방카의 기업이 현재 의류와 신발, 모자 등의 봉제 제품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한 뒤에 미국에 들여와서 판매 중이라는 겁니다. 네. 만일 이 자신이 내세운 정책을 자신의 기업에도 적용해서 생산시설을 미국 본토로 옮겨온다면 제품 가격이 크게 올라서 판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고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그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공약이었는데 정작 자신과 가족이 이에 반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자신의 공약에 책임을 지려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미국 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려고 공약을 했던 건지 아니면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는 미처 모르고 그랬던 건지 참 궁금해지기만 하는데요. 자, 요즘 이 스마트폰의 잠금 장치가 지문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미국의 6살짜리 아이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사연인가요? 네, 미국 아칸소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살 난 소녀가
지문 인식으로 되어 있는 엄마의 스마트폰 잠금 장치를 풀고 인터넷 쇼핑을 실컷 즐겼다는 내용입니다. 애슐린드 하월이라는 이 소녀는 그 엄마가 소파에서 잠이 든 사이에 그 엄마의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잡았겠죠. 몰래 그 엄마의 엄지손가락을 잡아서 그 지문으로 잠금 장치를 풀었다는 건데요. 네. 그 뒤에 이 스마트폰으로 아마존에 접속해서 포켓몬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250, 30만 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네. 이 금액을 통 크게 결제했다고 합니다. 상품 한 개를 고른 게 아니라 13개의 상품을 골고루 샀다고 하는데 이러려면 그 스마트폰 쇼핑에 상당히 능숙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떻게 스마트폰 쇼핑 방법을 익혔는지 미국 내에서 화제라고 하고요. 부모는 그 아마존에서 구매 확인 배송장을 받아보고 해킹을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어린 딸이 그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자신이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는 아이를 뭐 전혀 혼내지 않고요. 오히려 그 어린 딸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거의 스마트폰 천재 소녀군요. 이게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자가 잠이 들거나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 보안 대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찌 보면 6살 소녀가 이런 거에 경종을 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어?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번에는 대선 길목에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개헌 관련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반기문 사무총장도 개헌에 찬성 입장을 냈고요. 대선 주자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비슷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야권 내 반문재인 연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헌특위를 설치하자는 여야 4당 합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자 그럼 이 개헌특위요. 내년 1월부터 가동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요. 활동이 이제 내년부터 가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이라고 해도 뭐 다음 주부터인데요. 1월 네네. 1일부터니까. 네네. 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네. 지금 36명 정당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3당 체제에서는 18명이었는데요. 네. 잠정안이. 근데 이제 최종 4당 체계가 되고 개헌에 대한 요구들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14명, 새누리당이 12명, 국민의당이 5명, 개혁보수신당이 4명, 비교섭단체 1명 이렇게 배분될 예정이고요. 네. 이거는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배분입니다. 네. 자, 위원장을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친박이 주도해온, 지금도 이제 친박이 자리하고 있는 새누리당, 주로 냉각기를 갖고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야당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새누리당 위원장은 뭐 큰 이견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지난번, 특별위원회가 만들 때마다, 이제, 돌아간 순번제가 있습니다. 네네. 여야가 합의했고, 지난번 어쨌든 정진석 원내대표와 함께 했던 3당 합의문 서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의의 원칙입니다. 네. 서로, 그,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님을 할지라도, 이게 뭐 당리당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더더구나 뭐 그 야당 지금 1여 3야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는 특히 헌법 부분 합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크게 우려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이게 29년 만에 이제 개헌 카드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6개월 지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또
또 이 대선 주자들이 생각하는 개헌 방향의 차이가 워낙 크게들 드러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생산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그거는 이제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심은 어떤 개헌을 할 건지 이거는 이제 오늘 개헌특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목적에도 서술됐지만 약 30년 전의 헌법이 네. 이제 개벌법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아. 사회, 경제, 문화적인. 그래서 조금 미래적으로 대한민국을 새로 바꿔내려면 기본 근간이 된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회의적이다. 저는 충분히 이게 꼭 대선 전에 하라는 법도 없고 꼭 대선 후에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네. 20대 국회 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의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36명이 그 개헌안도 중임제, 뭐 내각제, 이혼집중제, 분권형 다 골고루 들어가서 합의를 이뤄낸다면 그 합의가 빠르면 뭐 대선 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서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 합의만 된다면 국회에서 어쨌든 새로운 헌법이 네. 만들어지고 그러면 대선 전에 끝나면 대선 때 하면 되고 네. 지방 그 안에 안 끝나면 지방 선거 후년에 또 지방 선거 동시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서 21대 총선할 때 동시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바꾸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국민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네네. 그렇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논의가 이제 시작됐다. 논의가 이거를 시작됐다. 네, 회의적으로 시각이다. 이게 된다 네네. 안 된다는 오늘 만들었는데 해보기도 전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이러저러한 생각이 네. 많이 개입돼 있고 언론에서도 이게 뭐 꼭 선악 선택의 문제인 네.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게 헌법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회의적인 시각이라는 표현 혹은 이런 입장 자체가 좀 섣부른 예단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이 정치권의 개헌 의지가 강하다. 그건 또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탄핵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기 전까지도. 그런데 결국 이제 개헌도 국민이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 투표 사안이니까. 이 촛불 집회가 이 내일 모레면 이제 10차까지 되는데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왔는데 네네. 이 국민들의 요구에 개헌도 들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정치적 수사로는 새로운 대한민국 또는 적폐 오래된 적폐 이런 네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단순하게 촛불 민심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거에 대한 탄핵으로 뿐만 아니고 오래된 그야말로 정경 유착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뭐 검찰개혁 이게 개별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새로 바뀐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으로 담기에는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바꿀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70-80%가 방법론은 좀 다르지만 동의하고 국회의원들도 210여 명 거의 상당수가 이렇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촛불 민심은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놀란 국민들이 네. 이 적폐 뿌리를 뽑자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왜 이 지경이 됐나 한탄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개헌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지금 이제 이 보수당도 두 개로 갈라져서 사당체제 아주 좀 복잡한 구조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개헌에서 중요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권력구조 네. 개편이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입장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할까요? 네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지난번 첫 번째 3당체계에서 18명 갖고는 안 된다. 좀 전에 네. 제가 권력형만 보면 권력구조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서너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같으면 국민의당은 뭐 두 명, 개혁보수신당은 두 명 이렇게 하면 당내에서도 네. 이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서너 개의 입장이 있는데 아, 그렇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이게 개헌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개헌의 필요성과 그러면 각자 주장을 하고 네. 전문가들 모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중의를 모아나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당이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당을 떠나서 정말로 이 권력구조가 어떤 게 정말로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지 시대의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고민들이 네. 이제 진지하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개헌 논의는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뭐 시작이 네.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점은 아직 모르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 네, 네. 몇 달 내에 대선이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권 주자들이 또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여러모로 크잖아요. 네, 네.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제 곧 들어올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은 제가 이해하는 바 이런 거죠.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공약으로 걸고 누구든 대통령이 돼서 취임한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자. 이게 맞는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다 해석들이 틀리는데 네네. 네 우선은 대선 전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그런데 개헌 자체는 뭐 반대하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대선 후보 누구든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대선의 당선을 위해서만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제를 하지만 네. 정답은 제가 보기에는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위에 국회에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아까 다양한 의견들 수렴 과정이 있고 하나의 과정으로 모아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단일안이 나와야 국회에서 200석 이상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지만 네.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개헌과 바라보는 관점이나 뭐 우려나 이런 거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 답은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네. 해서 결정할 때까지 맡기는 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대권 후보들이 정답입니다. 아, 이 국회의 논의에 맡기겠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요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도 따르겠다 이런 입장도 일부 예를 들면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그런 입장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임기 단축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역시 가보지 않은 예단들이라는 결과가 어떤 네네. 권력 구조로 할 건지조차 시작을 열어놨는데 벌써 그 중에 또 하나는 제4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 뿐이죠. 아, 네. 네? 이게 결론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방식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의견들을 표명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네. 이 개헌에서 근본적으로 그건 전제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뭐 그런 조건이라도 이게 먼저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더 이상 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적폐들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논의를 진지하게 먼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수용을 하겠다. 그중에 한 방식이 임기 단축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단일화에 대해서 나왔다면 수용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밝히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떤 예단도 지금 필요 없이 백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한다. 원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뭐 권력 분산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구구해서 오늘 네.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캐리 언니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 언니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